지금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만드는 변화를 보십시오. 지구와 인류 사이에 공헌하는 글로벌 홍익 인재가 21세기가 원하는 인재입니다. 글로벌 사이버대학교의 건학 이념이자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인 홍익 인간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 한민족의 새로운 탄생을 위한 인재가 핵심입니다. 처음 가졌던 꿈을 잃지 않고 걷는 것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걸었기에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글로벌 사이 대학교가 세계 유일의 뉴교육 특성화 대학으로서 한류 선도 대학으로서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대학이 아니라 지구에 공헌하는 대학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꿈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삶의 목적이 없어 방황하는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홍익의 꿈을 선택하고 지난 40여 년간 그 꿈을 갖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꿈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도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 문명을 만든 것이 뇌의 창조성에서 비롯되었듯이 인류 미래의 해답 역시 뇌의 답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뇌교육 학사, 석사, 박사 학위 과정을 갖춘 나라이며 인류 사회에 기여할 홍익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구에 공헌하는 대학으로서 1억 명의 지구 시민 리더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의 CEO란 지금 우리 사회는 끝없는 대립과 갈등 분열 속에서 큰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 그러므로 가족, 사회, 국가와 인류를 위해 공헌하는 지구 시민, 홍익인간, 지구 경영자라고 생각합니다.